안녕하십니까. 이제 전신미래지에서 사진 칸자 다섯 번째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계속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가운데 사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앞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거를 촬영하시고 기증한다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증식. 네. 하남회자 어르신 좀 앞으로 같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르신 차품세요. 이거를 사진 찍으셨는데요. 여기 미래지에 기증하신다고 오늘은 그 액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사진 좀 서명을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잠시만 카메라가 있어서 이쪽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보고 또 설명을 하시라 그러니까 저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그때쯤 이제 동해안에 이제 회 먹으러 가자 그래서 우리 딸들하고 이제 식구들이 이제 가족 여행을 갔다가 오다가 대관령 고개가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쉼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쉬면서 이제 제가 그냥 또 사진 찍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도 물론 다 개개인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뭐 끝까지 뭐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늘이 좀 선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름 사진을 찍은 거기에 아라비아 숫자로 7자가 구름 위에 딱 얹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을 제가 찍게 되었어요. 그래 그때 2017년 5월 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제가 여기 입주하게 돼서 사진 강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진은 누가 올라가서 구름에다 칠자를 붙일 수도 없고 귀한 그림이니까 사진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좀 모든 비용은 다 될 테니까 액자를 짜서 하나 기증해 드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 어르신들도 좀 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뭐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 강사님께 건네드렸을 뿐인데 강사님이 고생하셨죠. 이제 물론 기술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이제 사진 액자까지 해서 이제 여기다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좀 기념 촬영 좀 하겠습니다. 예, 진짜 그 구름 위에 칠자가 보이시죠? 이거 칠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 이렇게 뭐 구름 모양이 뭐 천사로 보이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숫자로 칠자가 보여서 칠자라는 숫자가 기쁨 여러 가지 좋은 뜻이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액자를 해서 기증하셨습니다. 액자는 아마 그 카페 쪽에 걸어놓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한테 사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른 사진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래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풍경 사진도 찍어주시고 어르신들 덕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 근처에 이제부터입니다. 꽃도 피고 여러 가지 좋은 풍경 나누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촬영하는 분들이 생겨서 저도 기쁩니다. 어르신 그 작품 뭐 다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딱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 폼에 대해서 이렇게 낙엽이 가을 남아있었던 낙엽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작품이 그 산책하다가 그냥 떨어져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작품 만드는 것이 어르신이 엄청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를 하는 세계가 저희들이 자기 자신의 생활 속에 있으면은 정말로 즐거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작품 사진 많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 동호회, 뭐 파크그룹 동호회가 있는데 저희도 뭐 사진 그렇게 좋아하는 분 좀 몇 명 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를 이번 기회에 좀 그 만들어서 사진도 같이 촬영하고 그리고 전시회도 하고 작품 집 책도 만들고 뭐 이렇게 목표 가지고 사진 찍으면 또 오히려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 오늘 끝나고 또 동호회 모집을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걸 좀 미팅을 좀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쳤다고 생각하는 분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러면은 그 제가 사진 촬영하는 방법 기본적인 거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사진도 있는데 작품 사진가들을 여러 가지 제가 그분의 사진으로 촬영하는 작품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 속에 뭐가 있는 건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사진 강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 같지 작가마다 뭐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게 또 재미있고 뭔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그냥 작가가 아니고 일반 그 유머 애기를 봐주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 네네. 비비안 메이어라는 분인데요. 뉴욕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 보이는 그 카메라를 들고 뉴욕이 아니고 그 시카고 쪽에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주변으로 촬영하셨던 분입니다. 직업으로 사진가로 했던 거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취미로 사진 찍었던 분이십니다. 예,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사실은 찍어서 현상도 안 하는 필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다음에 그 집주인이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경매에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구매했던 분이 뭐 어떤 사진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해서 봤더니 작품이 엄청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다음에 유명하게 됐던 분이세요. 네, 이분의 찍었던 그 사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를 셀프로 찍었던 사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사진집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 그 주변의 풍경이나 같이 살았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찍었던 거가 있는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이분 자신을 찍었던 사진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그냥 셀카로 간단하게 찍을 수 있지만 이 시대 때는 이런 카메라로 삼각대 세워놓고 찍어야만 자기 찍을 수가 있는데 이분은 갔던 경우는 거울을 판사하는 피사체에 자기가 나타나는 거를 작품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컵 같은 거나 뭐 긴 적 같은 거에 자기가 비치는 모습을 이렇게 남겼어요. 뭐 쇼핑을 하면은 그런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쳐서 찍었거나 뭐 화장실을 가면은 거울이 있는데
그런 거에 자기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코를 지탕에 놓고 자기를 찍거나 모습도 아니라 그림자, 자기 그림자를 자기로서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배우게 되면 여러분 어르신들도 똑같이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울에 자기 모습을 찍었는데 이거 자기가 이렇게 옆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거울에 반사하고 또 반사하고 반사하고 해야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술적인 작품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표정이 조금 그렇게 바르지가 않습니다. 좀 어둡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분은 그 왜 이렇게 많이 찍었던 건지 지금은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어디에 스파이가 아닌가 이런 소문도 있답니다. 근데 저도 그 사진 찍으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 찍는 거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이질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모습을 찍었을까라는 거를 볼 때 많은 그 자기라는 거 뭔지 자기 모습을 촬영한다는 거는 어떤 마음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거울에 찍었던 사진을 또 거울로 하고 쭉 영원히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가끔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림자 속에 자기가 반사되는 모습입니다. 온전 예술적입니다. 이분은 살아있을 때 자기 전시회나 그런 거 했으면 온전 그때 유명하게 되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현상도 안 하고 비름째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자동차 이거는 구급차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자기 모습을 이렇게 찍거나 이것도 길가에 나와서 이렇게 반사하는 자기 모습을 찍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코어를 유리를 설치하는 아저씨가 코어를 두르고 있는 순간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 촬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남겼습니다. 왜 자기 자신, 자기 모습을 이런 식으로 남겼을까? 이게 계속 저도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메라만들이 그 촬영할 때, 어르신 촬영해도 괜찮습니까? 네, 해서 촬영 이렇게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그 찍을 수 있는 거가 사진인데 자기가 자기 촬영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자기 자신 많이 남길까라는 그 생각도 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사진 온전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 애들을 촬영하는 거 온전 재미있었어요. 근데 가족 사진 이렇게 애들을 지금 제가 아들 3명 있는데 뭐 첫째 나고 둘째 나고 셋째 나고 이렇게 가족을 저의 피사체로 많이 찍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생 2명 어제 무대에 갔지만은 크다 보니까 자기를 찍지 말라고 근데 찍지 말라는 전도가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족이지만은 허락 받고 찍어야 되고 허락 안 주시니까 가족 사진 요새 못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금 남길까라는 마음으로 요새는 저도 자기 사진을 많이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찍는 경우하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르신들을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분 포인트를 내가 좋아한다 이런 분 좋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부럽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옛날에 엄청 저도 자신감 있어가지고 뭐 막 찍어주면 좋아하는데 그 전지하는 분이나 뭔가 잘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찍어도 괜찮은데 잘 안 될 때는 찍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기 자신 좀 싫어하는 분. 자기 자신 싫어하는 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중에 좀 저도 그런 말을 오라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가 많은데, 나이 먹으면은 그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많은 거를 경험하려고 젊었을 때는 하는데 너무 실수가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자신감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자기 자신을 싫은 경우가 저는 지금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 있을 때는 딱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세요. 찍어 저 괜찮다 이렇게 되는데 자신이 없거나 자기 자신이 싫은데 왜 냉기냐 찍지 마세요 이런 것이 있는 카르톤 속에 여러분들도 어르신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뭐 제가 자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니라 누군가 위해서 기억을 하는 거를 원해서 있습니까? 자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군가 위해서 자기 자신 남기고 싶다. 그런 분, 그런 생각 있는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꼭 누군가의 자기 자신 남기고 싶은 마음은 꼭 있을 겁니다. 뭐 자기 자식은 당연하고 또 있을 겁니다. 나는 나를 남기고 싶지 좀 생각하고 좀 고민하고 있지만은 꼭 전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막 이런 가르등을 하면서 자기 코어를 보면서 맨날에 가르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자기 자신 사진을 이분이 찍었을까? 저도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그 정리를 이 사진가의 사진 보면서 저는 해봤습니다. 아,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자기도 뭔가 자기 자신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아보기 위해서 자화상 셀프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찍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표정이 그렇게 파르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자기 자신 자기가 찍으면서도 그렇게 으스르스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왜 나이 먹어서 사진 찍느냐, 왜 이런 모습 남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사진이 필요하는 가족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은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촬영한다 이런 테마로 이번 3월을 다음부터 감자 할 때까지는 자기 사진을 자기 본인이 거울에 비춰서도 적고 휴대폰으로 누군가 찍어주는 거 아니냐 자기 자신 찍는 거를 한 달 정도 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좀 사진 모아서 여기서 또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진 강좌는 이렇게 전리했습니다. 저도 자기 자신 찍었던 사진 한 카도 찾아봤습니다. 이거 그 저의 첫째 그리고 체부인데 같이 사진 찍고 싶었는데 사다리 없어서 이렇게 코를 비춰서 찍었던 사진이 딱 한 카도만 있었어요. 예, 뭐 이제 되면 추억이 됐던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여러분 그 강의를 해야 되니까 요새 어떤 강의 해야 되나 싶어서 사진을 집사람하고 같이 그 다니면서 이런 사진을 가르쳐줘야지 이런 사진을 전해줘야지라고 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했던 것 같이 사진 찍고 촬영하고 끝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책처럼 만들면은
네. 아. 아, 찍었습니까? 아. 네, 이런 식으로. 예. 네.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치고, 하고, 이렇게 찍었다고 하십니다. 이거 마스크 찍고 있는 사진도 나중에 역사가 될 겁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당연한 거지만은, 와, 코로나 때는 다 이렇게 했다. 나중에는 마스크는 안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고 이렇게 화보집을, 어르신들이 촬영했던 포인들의 사진을 화보집으로 만드는 그런 거를 좀 계획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미래지 있을 때, 여러 가지, 뭐, 꽃, 싶으면은 꽃, 뭐, 고양이, 뭐, 태어나는 포인이 원하는 거를 촬영하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고, 그러한 활동을 앞으로 계획하려고 합니다.